죽겠다. 아 죽겠다 죽겠다. 재현 씨랑 같은 초등학교 나왔어요. 네. 다현 씨랑 같이 초등학교 나왔대요. 저랑 같은 초등학교 나왔다고요? 네네네. 네. 어 은행 초등학교 나왔어요? 맞아요. 네. 제 죄송한데 제 개인적인 얘기 나중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빠가 이거 선배님이세요. 네. 자, 그렇죠. 네. 자 사연을 읽어주시죠, 다현 씨. 네. 나에게 본인에게 쓴 편지인가 봐요. 짧다면 짧고 긴다면 긴 여정을 걸어왔지. 지금까지의 여정이 고난뿐이어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는 후회뿐이었지. 참 고난과 역경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네. 앞으로 많은 시간이 더 길지. 저 수전등이 너무 심해서 한번 들어주겠어요. 네, 앞으로도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거머쥐길 바란다. 화이팅! 이라고. 심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용기를 가지고 자기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넘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응원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자, 응원을 받았습니다. 어떠세요? 오빠 어때요? 이미 얼굴 표정에서 이거 받으셨는데요. 네, 네. 어떠세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힘내요, 화이팅! 네, 힘내요,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또, 네, 사연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네. 자, 네, 목마르실까봐, 네, 수분이 부족할까봐, 네, 그쵸? 네. 네, 수분. 네, 좋습니다. 자. 다음에 또 네, 네. 그 다음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대기실에서 미리 봤는데요. 네. 이게 되게 희망을 보내시는 분은 윤현미님이시고요. 받으실 분은 정승범님이십니다. 네. 자, 읽어드릴게요. 나비의 고장 한평에서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10년 동안 휴가를 못 냈는데 아들을 위해 오늘 휴가를 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네요. 좋아하는 아들을 보고 트와이스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 승범 화이팅! 이러고 아버지가 하셨나봐요. 네, 그, 네. 아, 어머니가